다음 상태에서 광배근인데, 광배근은 여기 천고라고 요추구, 그러니까 천요근막, 흉추하고 요추, 흉요근막, 흉요근막, 천요근막, 뭐 이렇게 다 겹치는데 다 어태치가 돼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후배에서 앞도로 가면서 몸통을 회전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신장력을 보입니다. 이때 이제 늑골을 압박해가지고 늑골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늑막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근육 자체 손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골프 같은 거 쳤을 때 이게 옆구리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를 이렇게 휘돌림 하면서 그 압력으로 늑골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약간 이렇게 유선으로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시술자 방향의 다리를 갖다가 약간 거상을 해주세요. 거상이 힘들면 약간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락을 걸고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제 후관, 그 후방 체관을 따라서 슬라이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앞쪽에 있는 다리를 뒤쪽으로 빼주게 되게 되면은 요 여기 간 유선을 그리면서 가는 광배근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 자체의 압력을 또한번더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두번 들어갑니다. 하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나는 애플로라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골반 부위. 천고라고 요추가 만나는 부위, 천요근막, 요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위, 흉요근막. 자, 늑간 전체를 덮고 겨드랑이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배근은 굉장히 긴 근육이고요. 천층에 있습니다. 압은 세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스트레칭을 시켜놓고 마사지를 해야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술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회전을 시켜서 정지부를 이완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반을 약간 뒤쪽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해서 기시부 쪽을 이완을 시켜놓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광배근이 늘어났죠. 거기에 이제 한번더 마사지를 통해서 이중으로 압력을 주는 거죠.